드라마인가 보네요? 어머, 야, 왜 허벅지를 빨어? 제목, 피부가 쎄하얀 여자 연예인들. 어머. 얘 선미지. 선미가 진짜 하얗더라. 아, 옛날에 실제로 한번 봤는데 몇번 봤죠? 진짜 하얗더라. 딱 봤을 때 선미는 참 특이한 게 이게 그저 섹시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몸도 좀 뭔가 왜소한 느낌이고 볼륨감이 막 있는 몸매 그런 게 아닌데 이 스키니 하면서도 피부가 하얗고 창백하면서 입술도 빨갛고 뭔가 그 퇴폐적인 매력?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참 선미는 특이해. 근데 노래가 진짜 야해. 노래가 참 야하더라고요. 가시나인가? 그거? 날 이쁜 날 두고 가시나 하면서 어우 막 춤도 그냥 고양이 자세를 많이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소유인가? 몰라 누군지 몰라 모르겠어. 손나은인가? 얘도 참 이뻐. IOI 주결경 김제덕 닮았다 그래가지고 얘만 보면 자꾸 김제덕 떠올라가지고 진짜 조이가 참 이뻐. 조이가 원탑인 것 같아. 나 요즘 난 아이린보다 조이가 더 좋아졌어. 모모보다도 더 좋아졌어. 조이 입술이 너무 이뻐. 제2의 설리? 포스트 설리? 키도 크고 몸매도 저 볼륨감이 있고 조이 너무 좋아. 사진들 보면은 정말. 강민경 많이 갔지. 강민경은 이제 나이도 좀 먹고 근데 피부는 정말 하얗죠. 지금 이렇게 이 조합이 피부 하얀 연예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피부 하얀 연예인들. 형 주인은 주희? 주희가 누구야? 주희? 난 주희란 애는 모르겠는데. 아이씨 진짜. 아, 얘가 주의였어? 에이씨. 아이린. 아, 아이린은 진짜 언제 봐도. 근데 뭔가 그 몸매가 좀 딸리는 모습?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은데. 조이가 그런 게 없잖아. 조이는 정말. 깡패야, 깡패. 과즙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 아이돌, 과즙미가 넘친다. 상큼한 매력. 그걸 이제 과즙미라 그런데요. 과즙미로 따지면은 정말 이 조이 같은 친구가 없어요. 딱 봐도 상큼해 보이잖아. 레몬 같은 여자, 자몽 같은 여자, 과일로 비유하자면 딸기 같은 여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코토하세요. 조이 좋아하는가벼. 아, 나 조이 너무 좋아해. 요즘 조이 막짤 올라오면은 미치겠어, 그냥. 수지는 굉장히 요즘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요 최근에 수지 짤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 카페에서 보면은 뭔가 애가 굉장히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과도기. 그런 걸 지금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여배우로서. 뭔가, 그죠? 재도약을 하고. 이제 아이돌 같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이게 참그 마케팅들을 잘해 회사들이, 그지? 수지가 참몇년 전만 해도 발연기다 뭐다 그러고 뭐 연기 잘 못하고 뭐 이쁜데 골비였고 텅텅 비고 그래 그런 이미지도 좀 있었는데, 어우 지금은 뭔가 굉장히 성숙해져가고 말도 잘하고 또 인사성도 밝고 참. 회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여배우는. 그죠? 여배우는 정말로 그 회사가 중요해요. 제 말에 틀렸습니까? 예. 굉장히 급이 확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모습. 야, 참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이미지 메이킹이, 와, 좋아요. 이제 수지는 가수로서 활동은 없죠? 이제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유. 엄청난 그 팬덤을 가지고 있죠? 아이유는 뭐, 항상 친근한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귀엽고, 지은이라고 부르고 싶은, 아이유보다도 지은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정말 여동생 같은 그 이미지를 잘 쌓아 올렸고, 또 성격에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착하고, 털털하고, 좀 무딘 듯한 모습도 좀 있고, 그죠? 국민 여동생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칭호가 알맞는 아이유. 야. 몇년 전만 해도 봉서희라고 불렀는데. 봉서희. 봉서희라고 불렀었는데, 야, 참. 피부 하얀 이 여자 연예인들은, 너무 좋다. 피부색이, 투명한 그런 느낌? 정말로. 가장 하얀 거는 아마 선미겠죠? 예. 태연도 굉장히 하얗죠. 근데 태연은 최근 들어서 좀 뭔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연 뭐 장난 아니었죠, 옛날에.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목 방통위에 제재당했던 여자 키스신 3대장. 드라마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야, 요즘 드라마는 저런 게다 나, 동성애 가는 것들도 막 나오나 보네요. 야, 보죠? 대세는 백합이라는 드라마인가 보네요? 어머, 야, 왜 허벅지를 빨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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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대세는 백합. 딩고 스튜디오에서 했다는데? 이거 뭐 KBS 이런 데서 공영방송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네이버,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거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방통위 제재가 들어가? 너무 야해서? 다음 JTBC에서 나오는 거 선남여고 탐정단. JTBC는 그래도, 어머, 청춘시대. 방통위 자체에서 이렇게 그 동성끼리 키스하고 이런 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는 뭐 웹드라마가 됐건 뭐가 됐건 좀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 거 아닌가? 대세는 백합, 이건 좀, 근데 좀, 어우. 키스를 하는데 그냥 키스가 아니라, 그거 있잖아. 키스, 연예인들이 이제 그 연기자들이 키스신을 해도 이렇게 입술이 위아래 이렇게 돼가지고 위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는 괜찮아. 그래놓고 이렇게 약간 얼굴 살짝 부비적거리면 정말 키스하는 느낌이거든. 근데 입술은 가만히 있는. 근데 그게 아니라 살짝 벌린 상태에서 막, 입안에서 뭔가 막 이렇게 혀가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런 거, 그거 되게 야해요. 네. 그 키스가
혀가 보이는 키스가 있어. 예. 진짜로 그 혀로 막 키스하는 그런 게 있어. 그게 영화 김수현이랑 누구지? 수지래 설리 나던 거. 그 이름이 뭐였지? 영화? 거기서 나온 것처럼 그건 물론 19세지만 리얼에 나왔던 그 설리랑 김수현이 이렇게 섹스신이지, 배드신이지. 거기서 이렇게 설리가 딱 고개를 딱 돌리면서 김수현이랑 그 키스하는 그 장면 엄청 야하더라고. 키스만 나오는데 와, 엄청 야하던데. 나그 부분 많이 돌려봤어. 설리가 연기가 아닌 것처럼 완전 메소드로 하더라고. 그래서 엑기스만 봤죠. 예. 뭐 그래, 방통위에 제재당한 키스 장면.